사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시간은 있지만 또 인터넷과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참견할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어렵고 또한 부담스럽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를 부담스러워할까요? 아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아브람은 대화의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아브람은 육신의 아버지인 데라를 먼저 하늘로 보낸 후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바로 그 부재의 시간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믿을 만한 힘이 되어 주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분과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현실의 생각에 심지어는 자신의 그 믿음의 수준까지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되 나의 삶의 현실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기도는 개인 예배입니다.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그 현실들, 그 고민과 그 상함들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설명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대화 기도의 목표는 무엇보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를 드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의구심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우다. 집을 세울 때 수십, 수백 번의 그 공정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집을 세우려면 수많은 세움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도면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짓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야만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쉽게 남을 비판하고 쉽게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화 기도를 드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시는 관용으로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90이 넘으신 연로하신 성도님을 심방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다 되어서 떠나려고 했을 때에 잡고 있던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은 겁니다. 그 연로하신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물음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자리에 남아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도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던 것도 다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앞에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정치적인 논쟁도 흑과 백의 논리도 시한부 종말론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사랑의 믿음, 올바른 관용의 믿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들 앞에서 정말 남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